안녕하세요. 연말에 가고 싶은 분들이 저희 행사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행사에 제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탁 좀 드려갖고 어려운 시간을 내셔갖고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가수님, 모종의 가수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잠깐 보여주시죠. 자, 또 오늘 품박 싱어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네. 품박 싱어. 그럼 품박 가수. 네. 두 가지 번역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품박 싱어 설록 스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좀 잘해가지고 것 같은데 초심을 안 하는 거 좀 어렵고 꾸준하게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노래의 품박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아니, 큰 목소리다. 큰 목소리 내가 알거든. 자, 그리고 오늘도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또 사회 와주신 칠돌님, 저희 국민 되시는 그 삼촌님 부모도 와 계시거든요. 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종의 가수님 카페 운영진 두 분 잘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김혜영하고 상하이에 있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같이 다. 상하이에는 어디 가신 거예요? 상하이에 왔어요. 안 갔다. 그다음에 그 선록스님 카페에서 또 두 분 오실 걸로 알고 있어요. 시아스님하고 젠틀맨님. 자,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쪽에 계시죠. 박수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놀이 카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서미님도 여기 계시네. 다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칠도와 삼순이의 또 운영자분 한 번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장님이시라고 어디 계신가? 아니 왜 그쪽에 혼자로 따로 계세요? 바쁘신 마음에 모두 좀 같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회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우리 회장님 달려가서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어느덧 한 20일 남은 것 같네요.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런 뜻깊은 시간을 또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마음에 있는 것 다 이제 버리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하고 놀다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자, 우리 케이크 커팅 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운영진님들 그리고 출연진님들 모두 지금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각사모, 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카페 각사모 우리 운영진님들 고모님들 다 무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님들도 다 같이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초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네. 아, 지금 나라도에서. 자, 우리 성화 봉송하듯이 초가 지금 막 출발을 해서 우리 현장까지 지금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어째 오시니까 한 분 좀 인사 좀 할까요? 우리 운영진님, 예, 우리 회장님이 한 분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그 카페 사장님을 고맙다고 해주시는 우리 총무님, 민호 총무님입니다. 나도 안 돼요. 저희 또 우리 운영자분 코스모스님이시고요.
저희 카페에 이 고모님 한 분 계시거든요. 꽃피니 고모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근데 단어에 촛불이 저쪽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초는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우리 많은 광명의 빛을 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라는 존재는 우리 또 올 한 해 멋진 빛으로 승화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모, 우리 김나무로.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하시면 초를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회장님 팔을 잡아주시고, 자, 옆에 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양정부에 손을 좀 잡아주세요. 예. 자, 회의 절단하겠습니다. 자, 박사모 화이팅! 회의 절단! 자, 그리고 앞에 우리 회원님들은 놓여진 자리에다가 우리 맥주라도, 그리고 준비하시는 주류 음료라도 다시 좀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건배대회를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자리가 채우셨나요? 채우셨나요? 네. 예, 그럼 저희가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 느끼고 살거든요. 이 때문에 자, 제가 건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회원님들 나오세요. 자, 우리 명단 좀 주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알기로 8주년 송년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 탄생한 지는 우리 카페 탄생한 지 더 됐죠? 네, 더 됐는데, 사회에, 네, 네, 홍명을 해주실게요. 자, 우리 특별원님들, 자, 방진이님, 또, 저기, 권영숙이, 저기, 부화성돼지, 자, 너희들도 나오시고, 아, 잠깐만, 제가 한번 빼먹었어요. 아, 네, 뭐, 아니, 아니, 나오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자, 우리 카페에 있는 고모님이 오셨어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빼먹어가지고. 자, 청아리 아니야. 자, 시계꽃님, 은희 이모님, 도화도 형수님, 안양꽃님, 강기만님, 울산 방준님, 꽃꽃님, 민구님, 청학 여인님, 코스모스님. 자, 먼저 오신 분들 좀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또 모임을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내빈 속에서 조금씩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내빈들과 도착하시면 또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착하신 우리 특별위원님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할게요. 시계꽃님, 은희이모님, 도화도 영숙님, 안양꽃님, 담비만님, 울산 방실님, 꽃꽃님, 맹꽃님, 청왕여인, 코스모스님, 이렇게 다들 예, 모시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회장님께서 선물로 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아유,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안에 내용물은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잡힐대로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각사고, 우리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특별회원님에게 드리는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민구님,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또, 뒤에. 자, 제가, 우리 공주방으로 운영자님은 잘 따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자, 이걸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 받아주시고. 자, 우리 항상 우리 총리님 나왔습니다. 자, 항상 저희 카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사장님도 알뜰하게 잘 해주셔서 이거 저희 그 카페에서 황금 열쇠 오빠는 했어요. 자, 이거 오늘 제가 청년한테 드리겠습니다. 방금 열쇠.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되나. 한 두 돈 되나 한 돈 되나. 한 양은 되겠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자랑을 하고. 자, 아이고, 부장님. 두 겹, 세 겹. 자, 한번 보여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황금 열쇠.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자,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회장님 가운데로 가시고요. 자, 누가 사진, 자, 우리 복돌이님 보실까요? 누가 보실까요? 보답글님, 예, 사진. 그리고요, 매번 저희 예, 운영진은 아니지만 매번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장인님한테 이번에 특별히 카페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부럽다. 부럽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앞에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자, 박수 한 번,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시상식까지 마쳤고요. 여러분들 시장